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이 온택트 페어 온태브. 오늘은 저희가 멀리 전주에 와서 전북대학교에 왔습니다. 오늘은 전북대학교 주상현 차장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전북대학에 오다 보니까 정문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대학 정문 멋지죠? 아마 전국 대학, 아니 세계 대학에서 한옥으로 정문이 되어진 곳은 이 전북대학교가 유일할 겁니다. 저희 대학이 이제 이런 한옥을 또 이렇게 큰 어떤 그 비전으로 이렇게 좀 삼고 그동안 이제 전 총장님께서도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 한옥 정문 그리고 건지대로 쭉 통과해서 분수대 거기 문해륙까지 이렇게 쭉 가보면 굉장히 멋진 그런 어떤 대학의 캠퍼스 전경을 느낄 수 있고요. 뭐 이런 그 한옥이 사실은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 가치나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대학이 교육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담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대학교 입시에 가장 눈에 띄는 변경사항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지금 이제 당장 이제 올해 22학년도의 경우에는 이제 면접 그 제시문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접 제시문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더불어서 이제 학생들의 부담이 이제 그만큼 줄어든 것이겠죠. 이제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면접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그런 대학, 고등학교 학생 그 활동 또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말 23년도 내후년이죠. 그때는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변화를 저희들이 가져왔고요. 특히 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변화는 이제 수능의 어떤 그런 컷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수능 컷을 그동안에 이제 3개 영역의 합 이렇게 했었는데 네. 2개 영역의 뭐 7, 8, 이제 그 좀 단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단순화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이제 가능하면 지역에 많은 어떤 인재들이 지원을 하고 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문호를 굉장히 크게 개방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지 이런 데 이제 지역 인재를 좀 많이 대학에서 거점 대학에서 많이 인재를 선발을 해라. 이제 이런 어떤 의지도 있는데 저희 대학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 인재의 선발 비율을 굉장히 큰 폭으로 높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방을 보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반영 방식도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 학생부 교과 반영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수시 교과의 경우에 뭐 23년이죠. 23년의 경우에는 이제 3개 영역에서 2개 영역으로 단순화했던 이런 어떤 부분들 뭐 가장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지 않나. 특히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학과가 107개 학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학과별로 여러 가지 과목을 반영 과목이라든지 또 뭐 수능의 어떤 그런 합이죠.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게 얽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학생들이 모집 용학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저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네, 지금 2022와 2023을 구분해서 말씀해 네. 주셨고요. 예. 이제 전형을 설계할 때 가장 염두에 두었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전형을 설계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전형을 설계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거는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가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입학처장으로 올 때 저희 대학 어떤 교수님이 또 학부모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가장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북대학교의 전형이 너무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학 전형을 단순화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취지하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다양한 작업들을 같이 이제 대학의 어떤 구성원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추진을 했고요. 그런 어떤 결과물의 산출물로 22년도의 어떤 변화 그리고 23년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저희가 요강을 보다 보면 이상하게 국립대학교 요강은 복잡하단 말이에요. 네. 어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립과 국립이 좀 다를까요? 글쎄, 뭐 저도 이제 국립대학교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립대에 비해서 국립대학교가 이제 규모도 크고요. 또 학과의 수도 많고, 네. 또 교수님들의 수도 많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이제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뭐 두려움보다는 이제 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립대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낮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과의 어떤 그런 제도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어떤 입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아마 모든 거점 국립대들이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지역의 어떤 그런 입학 정원의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네. 모든 대학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지역에 있는 국립 거점대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렇게 이제 대학 입시제도에 어떤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어떤 그런 환경의 어떤 변화와 함께 그런 부분들이 구성원들에게 인지가 되면서 이렇게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립대학교가 복잡한 요강 속에도 전북대학교는 전향의 단순화를 꾀했다 네. 그 말씀인데 네.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이제 학생들이 수시 때 궁금한 것이 내신 성적이 얼마나 반영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붙었다. 이런 학생들이 전북대학교에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는 이제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대학의 이제 입시 학생부의 경우에는 이제 서류 전형이 70% 그리고 네. 이제 면접이 이제 30%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런 뭐 1차적인 기준은 이제 서류 평가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서류 학생부 서류가 어떻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학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1차적인 어떤 기준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블라인드 어떤 그런 면접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네. 면접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제약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면접의 어떤 변별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감소하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학과의 교수 입장에서요. 네. 그러나 역으로 얘기하면요. 네. 면접 비중이 30%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배수로 이렇게 올라오면 면접에 의해서 이제 가려지게 되는데 사배수.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면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0% 이 과정에서 사배수의 인원들이 이제 가려지기 때문에 면접 때 굉장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학과 교수의 입장에서 면접을 볼 때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 질문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 또 아는 내용들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는 또 답변하는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의 어떤 그런 질문에 잘 귀를 기울여서 자신감 있는 어조로 면접을 좀 본다면 굉장히 어떤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뭐 특히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학생부로만 이제 그렇죠. 평가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면접에 임할 때 학생부의 내용들을 정확히 잘 숙지를 하고 본인의 어떤 학생부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면접에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류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네. 서류 중에서 어떤 거에 주로 집중해서 처장님은 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서류 평가에는 이제 제 학생들의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성적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행정학과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영어라든지 또 사회라든지 이런 어떤 과목들, 국어 이런 과목들의 어떤 그런 성적의 어떤 그 변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율활동이라든지 진로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이제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좀 더 좀 세심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는 이제 특히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학생을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들로 평가를 해줬는지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내용들에 쓰여진 그런 어떤 종합 의견 그렇죠. 종합 의견을 보면서 그 학생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요강을 보면은 그 전공 역량, 학업 역량에 대한 비중이 제일 커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됐습니다. 네.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또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취지가 또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블라인드의 어떤 그 서류 평가 평가죠. 네.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큰 차이는 없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이전에도 뭐 고교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고교명 이제 이런 것들이 면접의 어떤 또 서류 평가에 큰 어떤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려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블라인드 그 서류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 많은 서류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워야 뭐 이름을 지우고 학기명을 네.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입학처가 굉장히 많은 업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큰 숙제고요.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플러스 이제 고교의 어떤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이 그 고교 어떤 그 학생의 교육 환경, 고교의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서류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그러나 이 블라인드의 서류 평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평준화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 어떤 방향에서 보면 이런 블라인드 제도 이게 앞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이 서로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후광 효과는 없어졌기 때문에 평가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방향은 바람직하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전북 대학의 경우는 블라인드 처리 전과 후가 고교 유형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정당하게 해왔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네, 네. 블라인드 처리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말씀드린 좀 안심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전북대학 같은 경우에 그 신설학과들이 꽤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내세울 만한 신설학과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행정학과에 몸담고 있으니까 행정학과를 가장 자랑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내세울 만한 학과 저희 한 뭐 굉장히 좋은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한 세 가지 학과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2020년도부터요 스마트팜 학과를 이제 개설을 해서 스마트팜 학과 신입생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 한 30명 정도의 이제 신입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수시에서 한 17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네. 자, 이 스마트팜 학과는 이제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스마트 뭐 농업, 농생명 네. 관련된 그런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어떤 학과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그 삼랑농정, 농생명 산업 이걸 지향하는 전라북도의 어떤 그런 비전이 있고요. 우리 전북대학교가 또 농생대가 굉장히 튼튼한 그런 어떤 대학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그 지역의 혁신도시에 이제 14개의 공공기관이 이주해 왔는데 이제 농진청 그리고 농진청과 함께 산하기관들이 5개 기관들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 스마트팜 학과가 잘 지금 만들어져서 유지가 되고 또 인력이 배출이 되면 아마 전북 지역이 농생명 을 선도하는 그런 어떤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된 네. 숙원 그런 사업이었고 그거를 이제 실현을 했고요. 이제 약대가 이제 첫 신입생을 올해 21년도부터 이제 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3명을 뽑는데 뭐 아마 이 약대에서 배출되는 그런 인력들이 산업 역사 그리고 임상 역사 뭐 이런 인력들을 배출을 해서 저희 앞으로 정말 뭐 인공지능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어떤 인력들을 우리 대학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 14개의 네. 공공기관들이 들어왔는데 그 뭐 국토정보공사라든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자 많은 그런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관들이 이제 지역 인재를 채용을 합니다. 그렇죠. 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30%를 의무 채용을 해야 되고, 네. 지금 뭐 발의된 그런 법을 보면 추가로 20%를 또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취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이 그 제가 요강에 보니까 큰 사람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취업과 연관된 프로그램이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 대학이 굉장히 자랑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큰 사람 프로젝트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학생들 경력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부터 들어오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비교과 프로그램들부터 자격증, 뭐 언어, 자 이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면 거기에 어떤 그런 경력들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해서 나중에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큰 사람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력을 잘 쌓은 학생들은 뭐 취업에 좋은 일자리 그리고 취업의 성과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요, 저희들이 이제 뭐 직무 역량 뭐 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기업의 달인 되기 또 잡 멘토링 또 집중 취업 컨설팅 또 뭐 각종 취업 캠프 자 이런 어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모든 학과들이 요즘 시대에 요구하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학과의 교수님들이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다른 부분보다 특히 더 강점인 이런 어떤 부분들 학생을 위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 취업 역량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총장님께서 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또 특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큰 사람 프로젝트 이걸 좀 확대시켜서 전공지로 설계라는 그룹을 아예 정규 과목에 넣어서 지금 학생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전북대학에 와서 입시 얘기를 시작해서 취업 얘기를 마무리를 짓는데요. 지금은 이제 처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하면 전북대학에 들어올 수 있을지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굉장히 부담되는 어떤 질문이신데요. 네. 네. 저희 대학은 이제 지역과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컬 대학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이게 저희 대학의 어떤 그런 비전이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정말 대학이 따뜻하고 행복해야 된다. 자, 이런 어떤 생각을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북대학교는 국립 거점대로서의 유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국립거점대로서의 어떤 유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학사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HRC와 같은 그런 우수학생 유치 프로그램 또 AUA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세계 100위권 이내의 어떤 대학들과 또 어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대학원생을 위한 BK21 플러스 사업 또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라든지 지역혁신 사업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이 그 1년 연구비 수주액이 1,700억이 넘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은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많은 연구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수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대학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상현 차장님 말씀 여기 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내년 봄 3월에 아름다운 전북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낭만을 펼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